안녕하십니까. 아이캠퍼 강북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지금 장착을 할 차량과 제품은 쌍용 렉턴 칸 차량에 아이언 빌드 벙커 롤바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루프탑 텐트는 스카이캠프 3.0 랩토 도장된 제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롤바 같은 경우는 차주분께서 미리 장착하고 다니시던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입고해서 텐트를 올리는 그런 과정을 함께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언 빌드 벙커 롤바에 아이캠퍼 스카이캠퍼 3.0이 들어가다 보면은 원래 동봉된 마운트 브라켓을 쓸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리고 좀 요즘 픽업 트럭들의 루프탑 텐트 장착률이 요즘 올해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 아래 레일에 얘가 들어가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껴서 얘가 들어가 주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정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뭐 워셔 끼고 이렇게 볼트를 체결해 준다라면 너트 체결해서. 근데 요 제품하고 렉의 마찰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요 놈을 씁니다. 요렇게 해서 들어가요. 요렇게 해서. 그래서 렉과 레일의 어떤 마찰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컨베어 벨트 아시죠? 컨베어 벨트. 컨베어 벨트 자른 거예요.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레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렉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타고 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마찰음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랩터 도장 나타났습니다. 멋있죠? 이제 센터 맞추고 이제 조여만 주면 돼요. 지금 볼트 너트들은 다 이제 자리는 잡아놓은 상태예요. 여는 방식은, 자, 요 튀어나온 거 보이죠? 네. 얘가 이렇게 제껴지면,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제껴져요. 네. 이렇게 잠그는 거고, 제낀 다음에 와이어 이탈. 그리고 덜그럭거리지 말라고 고정. 얘도 마찬가지로, 이탈, 고정. 이게 이제 렉이 달려있으면 밟을 때도 잡을 때가 많아요. 밟을 때도 있고. 상판만 들어서, 밀어서 올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새 제품이다 보니까 벌크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손가셔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올랐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사다리 여기 패드 있죠, 검정 스펀지가 있어서 이렇게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리로.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70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 보자. 사다리는 반 칸하고 한 칸하고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요 각도예요. 지금 2차에 맞는 각도는 반 칸만 올리세요. 네. 사다리를 쓸 때, 자, 잡아서 올리고, 얘를, 레벨을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해서 밀으면 사다리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만 올라가요. 더 안 올라가요. 밑에를 올려야 위에가 올라가요. 그리고 얘도 여기밖에 안 가요. 얘를 올리려면 얘를 움직여줘야지만 제가 올라가요. 그리고 얘는 또 남고. 네. 다리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이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여기 올라갈 때 아니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올라갈 수 있게끔. 왜냐면 이 카바가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올라가서 올라오게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요? 간식을 주고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다리만 있으면 힘든데 카바가 있어서 한번 해볼 만 할 것 같아요.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두 번 해보면 제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쟤는 어떻게, 뭐지?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건 원래 사다리 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고. 응. 만져다가. 나가기 진짜 좋겠다. 자, 이렇게. 여기 이것도 있어. 감이 올라갔어요. 이거 비표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라가서 설치를 할 텐데, 지금 이게 실내에서 미끄러져요. 그래서 각을 좀 가파르게 하고 올라갔다 올게요. 올라가면서 이 지퍼가 있어서 안을 한번 보셔요. 자, 매트리스가 위치, 매트리스 위치 확인하셨죠? 네. 이 자리, 그렇죠. 얘가 이 자리에 있는 매트리스인데 접을 때는 삼촌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움직이기는 힘들잖아. 얘하고 사람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내려가면서 매트리스를 들어서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돼요. 안쪽으로. 끝까지는 안 밀고 거의 끝까지만. 때를 보시면 두 개는 크고 네 개는 작아요. 작은 것들은 옆창들. 그 다음 얘는 앞에. 여기가 이제 메인 현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검정색 커버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기준점 같은 게 있어요. 네.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야겠다라는 게 기준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끝에 가서 닿는 느낌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넣은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돌리셔야죠. 이게 밑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당겨서 고정. 여기다가 고정을 하는데 지금 이 지퍼가 원X를 쓸 수 있는 지퍼예요. 여기다 원X를 칠 건데 여기 걸리겠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럴 때는 언엑스를 칠 때는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쪽에다가 자 그럼 삼촌이 밑에서 요거 한번 걸어보세요. 고리 두 개다 당겨서 이렇게 쳐야지 펄럭거리는 것도 들어가겠죠. 대신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철수할 때는 얘 얘 못 풀러요. 저렇게 돼 있으면 얘. 왜냐하면 얘는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꽉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벗어나지를 못해. 얘 풀러줘야 돼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여기도 지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퍼가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양쪽에. 근데 여기는 열려 있고 여쪽이 내려가 있죠. 나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접을 때.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대각선으로 지퍼가 올라가 있죠.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요거를 올릴 때는 그냥 지퍼만 올리게 되면은 걸려요. 이렇게 한 손으로 얘를 잡아 당기면서 올려주시는 게 훨씬 잘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작은 창들은 폴대로 고정을 하셔도 되고 폴대를 쓰기 귀찮을 때는 브라인드처럼 안에 있는 끈을 당겨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 끈이 그 끈인데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당겨서 안에서 마감 쳐도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폴대 끼기 귀찮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양쪽 다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도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위에 끈 하나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대를 그래도 치는 게 운치가 있죠. 그러면 내리고 폴대를 치는데, 얘는 요 스킨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바로 있어요. 위에서 바로 내 눈 바로 밑에 있어요. 이렇게. 아, 네. 여기. 그러니까 거기다만 맞춰 주시고 여기 아이 구멍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몇 번 해보시잖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5분 이내로 아마 끝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자, 얘도 보시면은 지금 한 장 같지만은 얘가, 자, 여기 보면 메시 온다, 모기장 있죠? 스킨하고 모기장하고 이렇게 별도인데,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정리하기 좋게 이렇게 한 통으로 만들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얘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쪽이요. 자, 이렇게. 얘가 여기가 그래도 메인이니까 가능한 한 예쁘게. 하늘창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기장이 또 이렇게 있고, 그때 그때 풀어놓은 분들도 계신데, 그냥 편리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아놓고 쓰는 분들도 많아요. 예. 처음에 텐트 안에 들어오면 얘가 닫혀있으면 여기가 어둡거든요. 근데 얘가 오픈되어 있으면 여기가 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요. 자, 그리고 텐트를 칠 때, 텐트를 지금 닫힌 거거든요. 항상 바람을 등지고.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는 방수 코팅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만약에 몇 년을 쓰시다가 바느질, 재봉 라인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부분이 방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로 발라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텐트 관리하는 요령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아직까지 얘를 능가하는 270도 원님은 안 나왔어요. 사람이 매달려도 이게 멀쩡하지. 지금 여기저기서 나와요, 계속. 그런데 얘만한 제품은 아직 없어요. 이게 매달려도. 근데 매달리지 마세요. 자, 여기서 벌크로 탈거. 자, 이리고서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잘 관찰하세요, 지금. 밑으로, 봉우리가 밑으로 두 개가 뻗었죠. 네. 위로 간 게 아니라 밑으로 두 개. 요걸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체크하세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갔어요. 그쵸? 그리고, 자, 보세요. 큰 봉우리 하나가 없어졌죠? 여기 마지막 봉우리 봐보세요. 예. 예. 여기, 삼촌. 여기 남았잖아요. 네.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개,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집어넣을 때 두 개를 들어서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요 상태에서 삼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잡아 당기는 건 되는데 안에서 밖에서 뺄 때는 안 빠져요. 이러면 이제 한 세트가 된 거고요. 둘도 안 잡아 당기는데. 아, 이렇게 눌러서? 그렇죠. 잡아 당기는 데 누르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삼촌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자, 봐요. 자, 이 상태에서 맨 가댕이, 네. 저쪽하고 이쪽, 얘를 끌고서 가요. 얘를 끌고서 가면은 이런 렉이 달려있는 차들은 걸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고정할 때들이. 당겨야 되는구나. 저기 보이죠? 네. 예.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를 좀 더 당기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그걸 당기는 걸 강약을 약간 여유있게 해도 되는데, 짱짱하게 했을 때, 그렇지. 이렇게. 여기 하나 꽂으세요, 삼촌. 저기 동봉된 기본 팩이랑 끈이 있는데, 저거는 기본 팩이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모래사장에서 쓰려면 좀 긴 거 있어야 돼요. 깊숙이 박히고 망치. 그래서 팩을 어떤 식으로 치냐면은 폴대마다, 폴대 위에 요 끈들이 있어요. 네. 요 끈이 있죠. 네. 폴대마다 다 이렇게 끈들이 있어요. 여기다 끈을 걸어서 다운 팩. 아. 삥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 웬만한 바람에 주시면은 또 한 가지. 폴대와 폴대 사이에 요게 있어요. 네. 얘를 당겨서 고랑을 만들어줘서 땡겨주면 여기다 팩. 그러면
빗물은 그냥 졸졸졸졸 그냥 이 사이로 다 흘러내려요. 이 사이로. 이렇게 놓으면은 요새예요, 요새. 빙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놓으면은. 대신에 얘를 잡아주는 풀 때마다의 다운팩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짱짱해지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진짜 요새예요. 그리고 나서, 자, 뭐 여기서도 놀고 저기서도 놀겠지만은 펴놓고 의자 갖다 놓고 얘는 식탁 테이블로 쓰셔도 되고 도마를 하고 요리를 하셔도 되고 픽업 트럭들 트렁크는 적재함 트렁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의자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뭐 술을 한잔 해도 되고 뭐 음식을 해도 되고 얘를 그렇게 쓰면 엄청 편해요. 날씨 좋을 땐 여기서 자도 되겠다 그냥. 근데 딱딱해가지고. 아 위에 이거 깔고. 지금 사람들 보면은 여기다가 안주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서 두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먹는 사람들. 이게 딱 맞아요. 테이블 식탁 높이에요. 딱 앉아있으면은. 네, 근데 그 저희는 그 오토캠핑도 하잖아요. 예. 이거 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낭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옆에서도. 높이도 180, 예전한 사람 다 왔다 갔다 하겠는데 고개 안 숙이고. 이 높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높이가. 근데 이 높이가 안 되는 차들은 이 높이가 안 나오죠. 예.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인첩을 하면 더 올라가겠네. 그렇죠. 오빠 웬만한 건. 나중에 월을 쓰게 되면은 얘는 1번, 2번, 3번. 유리로, 지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거는. 그건 뭐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고. 다 머리 가는 거예요? 예. 다? 예. 삼촌 여기 보면은 보세요. WE. 네. 그리고 여기 W1. 아, 1번. 네,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리고 월도 1번, 2번, 3번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방. 내디는데 저쪽이 쿡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겠죠. 아, 네. 이럴 때는 바로 잡으려고 아무리 위로 올려도 안 올라가요. 체중이 실려서 한번 끼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리셋 시킨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털어버리셔야 돼요. 네, 이렇게 나서 처음서부터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사다리 각도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항상 수평이어야 돼요. 자 올라가시죠. 입주하셔야지. 만약에 강아지가 올라가기에 좀 가파르면 살짝 눕혀줘도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무 눕혀버리면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체중 때문에 70도가 가장 좋아요. 네. 한번 쫙 돌려보셔요. 전 세계가 그 안에 있어요. 오빠 우리 제일 처음에 그냥 안 돼. 왜? 편하다. 머리가 어느 쪽인지 아시죠? 지도 쪽이요. 네, 저쪽이 머리예요. 예예. 예. 그쵸. 그리고 거기서 저 꼭 맨 꼭대기 있잖아요. 가장 높은데 그 라인에 따라서 끈들이 몇 개 있어요. 가운데 두 개. 그 다음에 구석에 하나, 하나. 구석에 하나, 하나. 뭐 하나 이제 걸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끈에다 뭐 실내등이라든가 뭐 LED 등 뭐 이런 거 걸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촌 여기 보세요. 제 손 보여요? 여기는 통로예요. 만약에 삼촌 여기다가 어떤 캠핑하고 연관된 뭘 이렇게 긴 걸 빼야 돼. 배선이나 뭐 호스라든가 이런 걸 뺄 땐 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잡아서 이쪽도 마무리를 해서 최대한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촌 뒤쪽에도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도 있어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트렁크 쪽에서 올라오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올라갈 때 이리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셨듯이 이쪽 끝에 예, 또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고무바킹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길 들으면 보여요. 거기서 칼로 살짝 오려내면 구멍만 그러니까 십자 모양만 칼로 따주시고 여기서 배선 같은 거 이렇게 끌어올리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요것도 바뀐 거라고 이번에 산정이네요. 원래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한번 또 둘러보시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웬만한 건 PR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흔들리게 한다? 그래도 차리. 그게 이제 차체 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까. 흔들리게 한다, 그 위에서. 이것도. 원래 그렇지. 뭐. 차 초과 때문에. 그것도 낭만이에요, 다. 아 진짜 이거 다 생각을 어떻게 했냐. 원래 젊어서 놀아야 돼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나중에는 못해요. 쟤도 올라와볼래 됐어? 아니 난 아까 올라갔었어 괜찮아.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적어볼까요? 네. 일단 앞에부터 풀 때 제거해 주세요. 여기요? 네. 위쪽을 잡아서 위쪽을 먼저. 아니 30 땡겨야죠. 아니면 확 떨어져 이거. 그렇죠. 땡기면서 제거.
그렇죠. 그렇죠. 예, 빼주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디 하나 짚어 내린다 그랬잖아요. 안쪽으로. 지금 삼춘이 안쪽이니까 왼쪽이죠. 거기서. 예, 바깥에 있는 지퍼를 쭉 내려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모기장하고 예, 창 스킨을 아, 반대편죠. 저쪽을. 저쪽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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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다음에 삼촌, 내가 안쪽이라는 건 저쪽을 안쪽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저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아하.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쪽도 안쪽 지퍼 내려주시고. 아. 예, 그 다음에 대각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뺀 풀 때 파우치에 넣어주시고요. 자, 헷갈릴 때는 지퍼와 지퍼 사이가 여기 파우치 넣는 자리에요. 아, 이렇게. 그렇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얘를 만약에 할 때는 얘는 반드시 탈거하라고. 탈거하고 여기도 하고. 예. 자, 얘는 좀 힘을 좀 당기시면서 한 손으로 당겨. 너무 당겼어요. 그렇죠. 스킨 제거하고. 그렇죠. 오케이. 예.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돌아서서 작은 매트리스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그렇죠. 예, 뒤로 돌아, 내려올 땐 뒤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위험해요. 아, 이렇게? 예, 뒤로 돌아서. 아. 그 다음에 매트리스, 아니, 더 이상 내려오지 말고, 매트리스 아, 들어서 안쪽까지 쭉, 그렇죠. 밀어서 거의 끝까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 항상 뒤로 내려와셔야 돼요. 뒤로 앞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앞으로 내려오면은 자신만만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쳐요. 네. 네. 오, 네. 심심한가 보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접을 때, 자, 이 끈을 보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잡아 땡기죠? 네. 근데 이거를 언제 땡기느냐가 문제인데, 사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당기시면 안 돼요. 사다리가 올라가고 나서 당겨야 돼요. 이거 그냥 당기면 여기 풀 때 휘어져요. 네. 자, 사다리를 접을 때는 지금 스텝이 되어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접을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근데 사다리를 다 접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데 저는 처음에는 다 접지 마시고 한 칸을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다 접으면 왜냐하면 저기에서 던지게 돼요. 아~ 이렇게 해야지만 기럭지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기대서 천천히 놓을 수가 있는데 다 접으면 여기서 여기 와서 컨트롤이 안 돼요. 던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좀 귀찮더라도 잡을 때가 많잖아요. 자꾸 올라가서 이제 사다리를 누르고 예, 해서 마지막 누르고 두 개를 꼭 동시에 네. 동시에 안 눌러도 돼요. 이쪽 먼저 누르고 살짝 밀고 저쪽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밀으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커버 반드시 씌워주는 게 좋은 게 투명창이 여기 닿아요. 그러면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거 뭐 여기 막 묻어 있다가 스치키면서 투명창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투명창이 생각보다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주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아까 이 작은 끈의 역할이 좀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가 창문 닫을 때 여지껏 노력한 게 여기서 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녀석이 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쪽 삼춘이 한번 해보셔요. 자, 문 열고, 네, 문 열고, 그렇죠. 그 끈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려오셔요. 그러면은, 자,
한 손에는 작은 끈 두 개를 잡고 한 손에는 큰 끈을 잡고 큰 끈을 내리면서 양쪽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내리고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저쪽 창문을 다 안 잠갔죠. 그게 지금 에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예요. 지금 안에 있는 에어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쪽밖에. 지금 그렇죠. 지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같이 좀 이렇게 간추려주면서 이 정도면은 에어가 거의 빠져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시면은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흘러나온 치마 같은 게 없죠? 이쪽은 살짝 있네요, 요거. 그쵸? 그렇죠. 요건 손으로 그냥 넣어주시기만 해도 되고. 자, 아주 잘 된 거예요. 요 정도면은. 자, 그 다음에 끈은 그냥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세 갈래다 보니까 자르려고 하면 할수록 자 따로 놀아버려요. 그래서 자꾸 늘어져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넣어주시고 와이어를 먼저 걸어주세요. 정확하게 와이어를 걸고 그 다음에 키를 다시 꺼내서 올리면서 여기다 키를 넣어주시고 잠가주시면 돼요. 그냥 키 꽂힌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처음에 하니까 얘가 키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안 걸려 자꾸.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요령 생기면 키를 꽂아서 하시면 돼요. 봉우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요거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버를 자, 바깥으로 재워주고 안에 벌크로 끈들 원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탈시켜주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하실 일은 얘를 이쁘게 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아서 원래 이 접는 방식이 처음엔 틀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만 두꺼워지고 저쪽은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말려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나서 벌크로 있죠. 위에하고 밑에하고 매듭 연결시켜 주시고요. 쉽죠? 이 정도면 어닝 키는 거 치고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 영상을 내가 자, 그 다음에 저거 보조 폴대가 여기에서 저걸 같이 묶어주면은 힘들어요. 두께 때문에. 나중에 고무줄 같은 거 있으면은 이게 최고 좋아요. 얘는 이제 그냥 형식만 갖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약에 생각해서 여기다 묶고 싶잖아요. 네. 절대 묶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지퍼가 안 닫혀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아주 딱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퍼를 아까 원위치 시킬게요. 이렇게 되면은 풀 때는 여기서 꼼짝 않고 제자리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기본 폴대라든가 이런 것 보는 가방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다가 팩을 좀 큰 거를 여유 있게 좀 준비해 놓고 망치 넣고 요것도 같이 넣어 놓으세요. 그럼 그 안에 항상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팩도 필요하지만 기본 팩은 모래사장 가면 무용 지물입니다. 모래 못 가요. 예. 자, 됐나? 네. 여기 좀 망가졌어요. 차를 자. 자, 그러면 사용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젊으셨을 때 젊을 때 놀아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 그 잘생긴 강아지랑 좋은 스킨 많이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케이. 들어가세요. 네, 출발하세요. 네.